오늘은 빠르게 두 차량 타봤습니다. 지금 보는 건 펠리세이드고 디젤 풀업입니다. 요즘 현대가 센스 어쩌고라는 디자인을 미는 중인데 디자인 참 특이하죠? 그리 보세요. 그릴이 참 큽니다. 휠베이스도 참 크고 사이드미러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트렁크 쪽을 보면 그 안쪽에 3열에 전문적인 시트로 인해가지고 접을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탑승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비밀이 바로 K9처럼 똑같이 좌우 영상이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영상을 보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썬루프도 달려있어서 넓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실내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2열을 접어가지고 3열에 탑승했을 때 제네시스와 똑같은 좌석을 볼 수 있고 2열 독립 시트 공조기도 달려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내비게이션을 보면 참 내비게이션 화면 크죠? 이게 바로 현대입니다. 그리고 안에 조그만한 다이얼을 돌리면 진흙, 빙판길, 뭐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기어봉 없어요. 자, 그리고 가장 신기한 점은 비행기에서처럼 컨셉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서라운드 뭐 마이크 기능 이용해가지고. 이 차는 참 좋은 차입니다. 가격도 싸고 3열에 보면 자동으로 의자를 접을 수 있어가지고 밀 수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USB도 각 의자마다 포트가 달려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조수석에 USB 포트 달려있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양쪽 끝에 USB 포트가 달려있습니다. 핸드폰 충돌 좋아서 죽죠? 이렇게 전동으로 의자를 밀고 접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좋은 차죠? 이번에 보실 또 차량은 G90입니다. 요즘 제네시스도 에센시아 콘셉트 밀어가지고 참 디자인 특이합니다. 불판 휠도 달려있고 특히 후방 디자인을 볼 때 약간 생각나는 게 다이너스티 닮았습니다. 디자이너가 다이너스티 좋아하나봐요. 벤틀리 디자이너라고 들었는데 벤틀리 디자인 쓰는데 왜 이 디자인일까? 어쨌든 이 차에도 딱 뒷좌석에 타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뒷좌석을 타볼까요? 뒷좌석에 타게 되면 참 아까 전에 탔던 펠리세이드와 너무 다릅니다. 왜냐? 1억원짜리니까요. 불을 끄면 고급차 특징 천천히 꺼지는 기능도 달려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참 차 좋아요.